자, TSM 대 로얄 요약 방송. Right, 자, 일단 yeah. 미드에서 오는데 일단 어메이징 선수를 먼저 발견한 예, 피즈가 잘 달라붙었죠? 그래서 궁을 맞췄는데 예, 이게 자기한테 어메이징이 자기한테 궁이 온 줄 모르고 그 피즈를 일단 찬 다음에 같이 먼저 잡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이 점으로 해가지고 이거 생각은 좋았는데 피즈가 궁을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 어메이징이 또 예, 피즈의 상어를 데리고 오리한테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 다 맞으면 전멸이다 생각을 깜짝 놀라가지고 전멸 일단 위로 썼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좀 아쉬웠던 게 전멸 타려면 좀 이쪽으로 타가지고 오리아는 겹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건 뭐 죽은 건 죽은 거니까. 예, 그래서 용을 이제 로얄이 무난하게 먹고요. 자, 그래 쭉쭉 하다가 어떤 쌤이 어땠죠? 예, 이거 탑 타입은 좋았고요. 어메이징 instantly as in bring themselves to the but he's against the 타운을 민 다음이었었나? 예, 여기죠 여기죠. 타운을 밀면서 다이러스가 먼저 밀고 라인을 킬을 땄기 때문에 먼저 밀고 뒤쪽으로 자랐고요. 근데 여기에서 러스트보이의 결정적인 거 한 방. 와, 뭉치는 그 순간에 남이 그 산내가 궁을 쓰고 물의 감옥을 둘 다 맞춰가지고 이것 때문에 완전히 선이 그어지면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게 됐죠. 그리고 우지를 딱 찾는데 딱 럼블 불의 장판이 깔게 됐고요.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어메이징 여기까지는 어메이징한 플레이를 했는데 어메이징한 멋있는 플레이를 했는데 여기서 또 너무 욕심을 냈어요. 지금 팀원들이 멀다 말이요. 이 예, 나미도 멀고 트리스타나도 빨피고 그래서 계속 트리스타나 간만 보고 있었는데 예 지금 어메이징이 혼자서 예 신나서 공은 뭐 잘 쓰긴 했지만은 나중에 뭐 결국 맞게 되는 상황에 나오게 됐죠. 어쨌건 이거보다도 더 중요했던 거는 이 타이밍 때 지금 라이즈는 아시다시피 그 초반에 좀 약한 편이잖아요. 다시다시피 그리고 피즈랑 이제 케이틀린을 이용해가지고 1-3-1 푸치를 가는 게 이제 기본적인 구도인데 케이틀린이 바텀을 민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동선이 겹치거나 그렇게 되면서 피지가 지금 CS를 많이 놓쳤었거든요. 아까 이 장면에서 안 나오지만 아까 장면에서 케이틀린이 뭐 탑을 갈까 하다가 막 미드 오다가 이건 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어 한국어 막 섞여가지고 케이틀린과 피지가 계속 동선이 겹치면서 피지가 CS를 오랫동안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힘이 굉장히 약한 상태인데 라인 클리어링이 약한 피지가 미드에 있어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용 타임은 오리아나 특히나 럼블이 지금 굉장히 이킬 먹고 강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로얄이 지금은 오히려 천천히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얄이 아마 용을 선택한 이유는 탑에 비계보고 있기 때문에 럼블이 탑에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럼블이 있는 거를 아마 여기 지나가면서 봤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한다거나 한번 볼까요? 예, 럼블의 위치가 확인이 안 됐던 것으로 보이죠? 살짝 보였거나 그럼 이제 왔다라면 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먹자라고 이것까지는 이제 이 선수들이 반납한다는 시야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어쨌든 이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다가 지금 피즈가 자신의 스킬 이동기 하나를 용에다가 써버렸어요. 용을 먹는데 굳이 이 스킬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상대방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피즈가 이동기를 한번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피즈가 이동기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렇게 뒤로 돌아오는 형태가 되게 됐죠. 그리고 럼블궁이 잘 깔려가지고 다섯 명을 전원 다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서 라이즈랑 케이틀린은 오른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고 피즈는 이동기를 한번 썼기 때문에 이렇게 또 돌아가야 되고 근데 심지어 밟았고 예, 그래서 완전히 지금 잉여 상태가 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인색이 뒤에 이제 선수들의 화면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 화면만 보다 보니까는 혼자 뛰어들어가서 먼저 죽는 형태가 되게 됐고요. 어쨌든 우리 하나 1인궁을 맞게 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여기에서 또 예 피즈가 이제 와서 스킬을 쓰지만은 잔다가 이렇게 딱 땡겨주면은 이길 줄 알았던 거지 제로 입장에서는. 근데 트리스타나가 여기서 프리드를 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데서 완전히 예 그리고 어메이징이 여기서 또 제로로 큐를 맞춰가지고 응파로 빠르게 제로를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러스트 보이가 3-4 이제 4-3처럼 보이지만 4-4였었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트리스타나 어메이징이 먼저 치는 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러스트 보이가 이 피즈를 잡아내버리는 거지 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빠이피를 잡아야 되니까는 예 이쪽 입장에서는 쳐야 되는데 또 이게 잔나가 계속해서 쳐주다 보니까는 은근히 데미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케이틀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리신 쳐야 되니까는 예 러스트보이가 여기서 또 큰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리고 맞추고 여기서 딱 큐를 맞췄으면은 잡는 건데 러브가 여기에서 야 이것도 한번 피웠기 때문에 마무리 하면서 일방적인 이득을 보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사소하게 막 끊기는 거가 있었고 또 끊기고 막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합을 보시게 되면은 그 럼블, 오리아나 트리스타나 아까 벤픽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안정적인 원거리랑 이니시에이팅, 준수한 이니시에이팅 그리고 하드킬 할 수 있는 원거리 챔피언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한타 조합이고 이쪽 그 로얄 같은 경우에는 카직스랑 피즈가 큰 다음에 어쨌든 돌격 조합이란 말이에요. 라이즈도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여기 있는 챔프들에 비하면은 사실상 반돌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3돌진에 케이틀린 그 원거리 딜러 한 명이 있는 형태가 되게 되는 건데 이 돌진과 원거리 딜러의 싸움이 있어가지고 라인 클리어링이 또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점으로 뭉쳐 싸우게 되면 좀 불리하단 말이에요. 이 점으로 뭉쳐 싸우면 불리하다라는 거는 요거보다는 이거를 일단 한번 보고 가야 되는데요. 그림판으로 일단 그 뭐야 원거리 딜러 쪽 이렇게 쫙 있는 사람들이 쫙 있어요. 이렇게 응? 그리고 또 돌격 챔피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원거리 딜러 하나 있고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돌격 챔피언들이 그 붙어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붙어서 써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일방적으로 원거리 그 먼거리에서 일방적으로 친단 말이야. 계속해서 어떤 스킬들을 이용해가지고 심지어 리신까지도 그렇지만은 유일하게 카직스가 포킹할 수 있는 거죠. 카직스랑 요 케이틀린이랑 근데 어쨌건간에 싸움을 걸려면 이쪽에서 먼저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먼저 가게 됐을 때 꽝하고 싸워주게 되면은 당연히 돌격 조합이 싸우고 싶은 대로 싸울 수가 있는 구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쪽에서 럼보일 쪽에서 리컬라이저로 상대방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린 다음에 그러면 돌격 조합인 뭐 라이즈 같은 애는 애매하게 여기 섞여 있을 수가 있고 카직스 그 케이틀린이라던가 또 카직스라던가 피즈가 혼자 앞에 와가지고 나머지 챔피언들에게 계속해서 1.4 다섯 명에게 1.4에 당하는 그림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단순히 싸우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점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고 그 돌진 조합 같은 게 어떻게 싸워야 된다라면은 상대방을 계속 모아놓고 어쨌든 카직스가 포킹이 가능했으니까 계속해서 상대방은 점으로 뭉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그 상대하는 쪽에서는 카직스 중앙엔 케이틀린 그리고 옆에서는 여기 라이즈 같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피즈 그리고 카직스 그리고 여긴 케이틀린 그리고 라이즈 예 그리고 뭐 찾나 여기 옆에서 있고 옆에서 계속 사방으로 계속 아프게 쪼이다 보면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아까는 그 정면 대 정면들이 있으면은 이 원거리 쪽에서 한쪽으로 스킬 쓰면 얘네 다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체 다 광역기 가지고 대충 써도 맞고 근데 지금 이쪽에서 사방으로 하게 되면은 싸우기 아무래도 어렵겠지 기본적으로는요. 반면에 이쪽에서는 대충 던져도 안에 있는 애들이 다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점대 그 상계 전투의 구도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뭉쳤을 때는 피즈가 들어오지만은 같이 들어왔던 카지스가 광역기 스쳐서 죽고 막 이런 구도가 되는 거고 어제 그렇기 때문에 로얄은 반드시 정면 한타가 아니고 퍼져서 싸워야 하고 뭐 싸움 구도가 되죠. 예, 여기서도 즉 이런 구도가 좋은 거죠.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상대방을 몰아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딱 치는 구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타워 앞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로얄이 빼고 있는 구도였지만은 지금처럼 상대방을 한 점으로 모아놓고 사방에서 치는 구도가 되니까는 좀 더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지 그나마. 중간중간에 막 드래곤을 가져가고 중간중간에 계속 어떤 위치를 잘못 가져가다가 뒤에 시야를 뺏기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쪽이었나요? 시간이 좀 적어둘 걸 그랬네 제가. 예, 여기서 한타 일어나네. 예, 여기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의 점 구도죠 지금. 예. 하나의 점 구도죠. 그 사이에 퍼져가지고 계속 대충 쳐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으로 뭉쳐있으면 광역기를 예. 이 구도를 계속 끈질기게 유지하면 돼요. 이렇게 계속 인생에서 잘해주고 있죠. 계속 잘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러스트보이가 사실 위로 갔었어야 했는데 실수로 내려온 거예요. 실수로
실수로 왔는데 피즈가 이걸 또 본 거지. 빵. 그런데 피즈가 오기 전에 보세요 스킬. 피즈가 재간둥이를 미리 썼어요. 재간둥이를 막 라이즈 큐처럼 막 날릴 수 있는 스킬이 아니잖아요. 피즈는 항상 자기가 삼지창을 찌른 다음에 존야를 쓰고 빠져날 수 있는 곳을 생각해서 가야 되는 건 뭐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고 당연히.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몰아넣고 잘 싸운 것 같았어. 그런데 점으로 뭉쳐있잖아요. 그리고 정면으로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면으로 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카직스는 저 멀리 있고요 지금 싸울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가지고 예정된 작전이 아니고 그냥 카직스는 인색은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몰아넣어가지고 포킹하면서 천천히 가자. 그런데 피즈가 혼자 독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점으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퀄라이저가 또 쫙 깔리게 되고 뒤에서 오는 애들은 오리아나 궁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시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격파를 맞으면서 다이러스가 다 지지게 되고요. 불로 카직스는 오 뭐지 뭐지 하고 와가지고 예 했는데 어쩜 다 살게 됐고 나미가 주셨기 때문에 나미라도 썼는데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또 라이즈를 한번 끌어주잖아요. 예. 점으로 갈 때는 예. 살짝 꽝 하면 안 되고 예, 이런 거 예. 이런 식의 끌어먹기는 당연히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원래는 급하게 할 거 없이 4대5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일단 아직은 더 세기 때문에. 자 잔나를 끄는 이후의 움직임이죠 이제. 여기서 여기서 보였어요 사실 시야가. 시야에서 보였기 때문에 막으러 와야 되죠. 지금 일단 카직스가 점프를 해가지고 오리안을 노려주는 상태고 이거 자체는 괜찮았어요. 나미를 일단 잡을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잘 누린 건 좋았고요. 존야로 시간도 잘 끌었고 3대2고 위에는 2대1로 인색이 시간 끌고 있고 너무 나중에 원래 위험한 각이었지만 근데 이게 와이드 터틀이 또 기가 막히게 궁극기로 3명을 다 몰아내치면서 쫓아내게 됐고 여기서 또 어메이징이 예 죽일 줄 알았는데 살아가지고 인색이 운 좋게 살았고요. 예 그리고 케이튼이 또 럼블 시야 없는데 드림이는 거를 또 잘 잡아냈고 그런데 조냐가 없었죠. 생존기를 계속해서 혼자 앞으로 가다가 쓰는데 조금 좋진 않았지 이런 거는. 어쨌든 양쪽 다 좀 정신없는 와중에 좋은 컨트롤 보여주면서 위기 잘 넘겼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예. 왜 여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전상 한번 볼까요 이거는? 자 아군이 위에 4명 있는 상황이고 아 3명 있고 피즈는 아래쪽에 밀고 있었고 라이즈는 미드 있었는데 상대방은 가운데 다 뭉쳐있고요. 에? 아 이거 못 봤는데 리신이 그 방어 탄 다음에 QQ 전면 인스킥을 날렸네요 지금 보니까. 예. 지금 이거는 라이즈가 그 전멸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리신이 가가지고 인세킥으로 전멸궁 썼어요. 이거는 그 상대방이 잘한 거기 때문에 물릴 수밖에 없었죠. 네, 어쩔 수 없이 싸워가지고 어쨌거나 이거는 애초에 물린 거기 때문에 좋은 구조로 싸울 수는 없었고요. 어메이징이 잘한 거지 이런 거는. 그래서 또 무난하게 억지게 미는데 이게 좀 문제였던 건 뭐냐면은 그 클템에서는 항상 말하는 거지만은 하나를 밀었으면은 하나씩 이득을 보면 된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최악의 마련이다라고 설명을 자주 하잖아요 클템에서리. 그런 것처럼 억제기 깠으면은 집에 와가지고 정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바론이 중요하니까 바론 쪽에 와드를 준다거나 와드를 한다거나 이제 뭐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용을 가가지고 얘 지금 후반에다가 카직스도 세가지고 딜도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침 라이즈도 테프가 있고요. 자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벌어질 것 같다가 다시 좀 유지가 되면서 이 바론을 이용해가지고 또다시 파밍을 하게 되죠. 서로 싸울 수가 없고 바론이 타이밍에는 타워를 밀고 싶지만은 타워 밀기에는 오리아나의 충격파가 너무나도 무서운 조합이고
그래서 문화력이 지나가고 바람오프가 꺼지니까는 밑에 와가지고 다시 트리스타나의 우울한 사고를 통해가지고 억지게 밀게 되고요. 자 여기서 자 여기 아직 아니구나. 예 여기서 라이즈가 먼저 문건 괜찮았어요. 그리고 라이즈가 궁을 아껴놨어요. 왜냐하면 이거 침착하게 콜라가 단일 타겟이기 때문에 지금 궁을 쓰면 안 되거든요. 라이즈가 QW 그냥 기본 콤보를 활용해가지고 라이즈 그 다이러스를 묶어가지고 싸움 시작 자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남이 궁도 다 피했어요. 로얄 팀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여기까지는. 근데 인색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번 해네요. 예. 계속 잘하다가 계속 잘하다가. 다시 보시면은 인색이 과열된 다이러스의 불을 그대로 다 얻어맞았죠. 요게 굉장히 컸죠. 거기다가 오리아나의 QW까지. 그래서 예상치 않은 딜이 들어오고 예, 이거는 못 잡기가 더 어렵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 라이즈가 와서 이제 궁을 시전해가지고 탱탱탱탱탱탱탱탱 튕기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트리스타나가 이미 풀피 아무런 피해 없이 카딕스를 아웃시켰기 때문에 잔나도 똑같이 또 위험해지고요. 아래쪽 싸움 구도는 괜찮았어요. 보시다시피 비역슨이랑 다이러스를 지금 미드 타 원딜이 잘 물었고요. 이거는 이거 자체는 정말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완벽하게 2대2 구도잖아요. 라이즈가 궁이 금방 돌아온단 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여기서 예 여기서 조금만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원딜을 점사하는 구도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딜러와 딜러가 있고 그러니까 라이즈와 케이틀린 그리고 이게 누구야 원딜과 탱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원딜을 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또 귀신 어메이징이 또 어쨌건간에 어메이징이 또 사실은 안 싸울 수 있으면 더 좋긴 했지만은 아쉬운 거지 그냥. 예. 저 상황에서 이거를 다 생각하기 어렵죠 당연히. 마지막에 왔지만은 트리스타가 워낙 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겼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거리 그 돌격해야 되는 조합 뭐 요새 한국 팀의 한타 구도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그 라진이랑 SKTK 그리고 KTA 그 삼성 화이트 경기 플레이오프 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이렇게 서로 뭉쳐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뭉쳐지지 서로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명이 들어가는 척을 해. 계속 들어가는 척을 해. 들어가는 척을 했어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낚여. 이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한 명이 낚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낚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낚였다고 쳐요. 그러면 조금 이 사람이 얘를 잡기 위해서 앞으로 오겠죠. 그럼 이 진영이 이렇게 한 명 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낚이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낚인 게 아니고 역낙을 한 거야. 그래서 가는 척을 하면서 그냥 쭉 빼버렸어. 그럼 그 사이에 이쪽이 들어오면은 들어오게 되면은 나머지 이쪽에 있었던 팀원들이 이렇게 딱 상계를 해요. 이렇게. 그럼 얘 이렇게 뒤로 빠져있고 그러면은 이동기라던가 각종 스킬들이 써가지고 앞으로 온 상대들은 뺄라면은 전멸을 쓰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점으로 공격을 하는 거지. 일단 기본 구도가 예, 일단은 이건 기본이고 그때 SK 아, 그 라진 실드 대 KTA 경기에서 고릴라가 이제 쓰레쉬였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미드에 뭉쳐가지고 이러고 있는 과정에 서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KTA가 낚시를 잘해가지고 그때 미드라이너의 궁극기가 빠졌나 힐이 빠졌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탑이었었나. 그런 상황에서 고릴라의 쓰레쉬가 이 지점 쪽에서 상대방 한 명을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우리 편도 가깝고 상대편은 이렇게 멀리 있었거든. 이렇게 두 명씩. 그러니까 물었다 가자 해가지고 날라갔어. 사형 선고를 통해가지고
날라가니까는 전멸로 빼는 거죠. 뒤로 전멸 이렇게 뒤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는 이렇게 가게 되고 고릴라의 쓰레쉬도 여기까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덩달아 그때 정글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글러도 따라가니까 같이 따라갔단 말이야. 나머지 사실 4명 싸울 생각이 없어요. 사실 여기 4명은 싸울 생각 없었는데 고릴라가 따라간 거죠. 거기서 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미 이렇게 퍼져있던 적이 쓰레쉬를 빠르게 잡아버리게 되고 이동기가 없었던 나머지 딜러진 3명도 그 앞에 정글과 아마 서포트시 앞에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따라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네 둘이 끊기고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 5대3 전투 뭐 이건 답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낚시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상대방의 스킬을 빼고 이동기를 빼고 그러면서 이게 5대5 게임이다 보니까 1대1이면은 그게 막 서로 도발마다 안 끝난 경우가 있잖아요. 5대5 게임이다 보니까는 순간적으로 한 명의 판대를 흐트러져가지고 일심동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한 명이 던진단 말이에요. 한 명이 이 낚시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나루토의 그 막 분신으로 계속해서 페이크 거는 것처럼 이거에 대한 심리전이 굉장히 대단해요. 지금 한국 선수들이 거기다가 단순히 이 말뿐만 아니고 진짜로 쌓일 것 같은 그 패기 그리고 대회에서의 긴장감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한타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근데 지금 해외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에 비해서 이런 복잡한 전투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일단 그래서 지금 한국이 비슷하게 가더라도 질 수가 없다 그런 게 이런 구도죠. 용을 잡을 때 스킬을 쓴다거나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